다정한 다정한 참견.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입니다. 네, 오늘은 연인 간의 이별을 부르는 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고 헤어질 때 갑자기 헤어지자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별을 하기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대화 속에서 이별을 결심하게 했던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진짜 많은 경우였어요. 유도 질문이에요. 너 나랑 헤어지고 싶어? 너나 좋아하기는 해? 너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는 거에서 비롯된 그런 질문들. 그리고 상대방은 지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지쳐서 맞아. 나 이제 너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이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아니면 도식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도 너나 좋아해? 안 좋아해? 라고 하면은 사실 그 순간은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싸운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순간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나안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한 결말이 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박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아니, 지금 얘기해보라고. 아, 솔직하게 말해봐. 네, 이렇게 방금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압박을 줘요, 상대방에게. 마치 답은 정해놓고 상대방이 대답을 꼭 해야 되는 답정너 느낌의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온다면 상대방도 말을 하고 싶다가도 말을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바로 이별로 향하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기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우리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말을 뱉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안 맞는 거 당연히 알지만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기 선언인데, 이 말을 하고 바로 헤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의 성격이 안 맞겠네?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도 진전이 없겠네? 이렇게 느끼게끔 상대에게 기억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예상이 되는,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다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뱉는 거죠. 넌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 맞는데 너는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당연히 내가 이해가 안갈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 난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너는 다 잘못했어.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니 상대방이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감정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이 저는 연인 간의 대화 속에서 하나의 필살기라고 생각해요. 너왜 그래? 할 말이 없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나니까 그냥 그런 거거든요. 나니까 그런 건데 계속 왜 그러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보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잘한 거를 은근히 어필하면서 너는 그만큼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거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오가면 상대방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주제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이거든요.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먼저 잘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뱉었을 때 진짜 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좀더 말을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비꼬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 희덕이었습니다. 안녕.